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성인 유다미입니다. 저는 아빠와 남동생 셋이서 살고 있는데요. 여보, 제발 가지마. 우리 다미랑 다준이는 어떡하려고. 당신이 알아서 키워. 나는 이런 지긋지긋한 생활 또는 못해. 여보. 엄마. 엄마, 가지마. 엄마는 힘들어서 잠시 떠나 있는데, 다미랑 다준이, 아빠가 엄마 없어도 행복하게 해줄게. 알았지? 저희 엄마는 어렸을 적 저희를 버리고 나가버렸어요. 큰 상처였지만 동생과 전 아빠가 있어서 힘을 낼 수 있었죠. 이것도 먹어봐. 아, 아빠는 다미랑 다준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아빠, 매일 위험한 일 하느라 힘들지 않아? 힘들긴 해도 사람들이 구조되면 뿌듯해. 그리고 우리 가족이 있어서 항상 힘이 나. 우리도 공부 열심히 할게. 어느덧 전 대학생, 남동생은 고등학생이 되었는데요. 아빠는 소방관으로 일하셔서 바쁘셨지만 시간을 내서 저희와 외식을 했죠. 그렇게 저희에게 행복한 날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보세요? 네가 다민이? 누구세요? 아빠랑 같이 일하는 소방관 아저씨인데 너희 아빠가 화재 진압하다가 그만! 네? 그게 무슨... 아빠는 큰 화재 속에 뛰어들어 사람을 구조했지만 결국 영혼이 나오지 못했다고 해요. 아빠... 다미야, 다준아, 너무 가엾은 것들. 그래도 아빠 덕분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 많은 분들이 아빠의 희생을 추모해주셨고 저희는 위로를 받으며 아빠를 보내주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요. 누나, 아빠 사망보험금 들어왔는데 이거 서류 제출해야 하나 봐. 저희 앞으로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을 위한 보험금이 들어왔어요. 전 마지막까지도 아빠의 희생에 눈물이 났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금 찾아올 사람도 없는데 누구지? 전 의아해하며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다미야, 엄마야, 잠깐 같이 얘기 좀 해도 될까? 엄마?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희 아빠 죽었다는 소리 듣고 너무 걱정돼서.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으면서 당장 가버려! 5분만 같이 하면 안 될까? 너희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막상 엄마를 보니 마음이 짠했어요. 전 마음이 흔들렸고 그렇게 문을 열어줬죠. 내 딸, 엄마가 너무너무 미안해. 우리 버릴 땐 언제고 갑자기 왜 온 건데? 이 못난 엄마가 다 잘못했어. 용건만 말하고 얼른 나가. 용서 안 되겠지. 그래서 벌을 받나 봐. 얼마 못 사는 엄마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위안 말기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아들, 딸 마지막으로 보고 가면 안 될까? 뭐? 전 엄마의 말에 충격을 받았죠. 그 이후 전 남동생에게도 이 사실을 전했는데요. 아빠 잃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난 정말 용서가 안 돼. 나도야.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라잖아. 그래도 엄마였잖아. 누나 말이 맞아. 우리 엄마를 이해해보자. 저와 동생은 그래도 가족이었기에 엄마를 조금씩 용서했어요. 우리 강아지들, 엄마가 너희 좋아하는 거 만들어 왔어. 아직도 우리가 좋아했던 음식 기억해? 당연하지. 내 새끼들인데 하나하나 다 기억하지. 자, 어서 먹자. 저와 동생은 엄마의 노력으로 조금씩 마음이 치유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 다미야. 엄마 괜찮아?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도 그러고 싶은데 병원비가 괜찮아. 잘 견딜 수 있어. 엄마는 당장 돈이 없어 병원에 가기 힘들다는 말을 했는데요. 전 너무 놀라 병원비를 붙여주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약이 더 늘어서 병원비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하는데 혹시 돈 더 붙여줄 수 있어? 너무 부담이면 괜찮아. 엄마는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전 그런 엄마가 딱해 계속 병원비를 보내줬죠. 방금 돈 보냈어. 고마워. 근데 엄마 병원이 어디야? 어? 여기가 시브란스 병원인가? 아, 신촌에 있는 곳 말하는 거지? 응, 근데 계속 있는 게 아니어서 아무튼 부담됐을 텐데 미안해. 전 엄마가 걱정되어 자주 통화를 했어요. 동생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누나, 엄마 점점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닐까? 그래, 얼마 못 사시니까 우리가 곁에 지켜주자. 저와 동생은 엄마를 위해 병원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거지씨요? 그런 환자분 저희 병원에 없는데? 분명히 이 병원이라고 했는데? 잠시만요. 병원엔 엄마 이름의 환자가 없다고 했고 전 당장 전화를 했죠.
엄마, 병원에 왔는데 엄마 이름 되니까 없는 사람이라던데? 뭐? 너는 왜 병원까지 찾아와? 얼른 돌아가! 뭐야, 갑자기 왜? 아무튼, 엄마 아프니까 이만 끊을게! 전 갑자기 엄마의 이상한 행동에 꺼름칙함을 느꼈고 동생 역시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한데? 맞아. 저와 동생은 이 상황을 고모에게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 그냥 너희 아빠 사망보험금 나오고 얼마 안 있다 찾아온 거지. 맞아요. 그럼 노렸네, 노렸어. 결국 엄마는 아빠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저희에게 접근한 거였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요. 여보세요. 우리 딸, 다준이랑 잘 지내고 있어? 요번에 약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보내줬던 돈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 혹시 돈 좀... 그동안 우리한테 왜 접근했는지 다 알아. 그게 무슨 소리? 우리 아빠가 남긴 돈 엄마 같지도 않은 사람한테 절대 안 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 탐이! 그 이후 엄마에게 전화가 왔지만 전 모든 걸 끊어버렸죠. 돈이 뭐라고. 저는 너무나 씁쓸한 마음이 컸습니다.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는데요. 그래도 아빠를 위해서 지난 일은 잊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바라봅니다.